뉴욕시 도로변 주차 및 요금이 이번 주 18일부터 1시간에 1달러로 전격 인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버긴 카운티 검찰청이 가정폭력 및 사기,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의 보건위원회가 18일 노쇼어 병원에서 무보험자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뉴욕시 도로변 주차 미터 요금이 이번 주 18일부터 1시간에 1달러로 전격 인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의 도로변 주차 미터 요금이 18일부터 전격 인상됐습니다. 쿼터당 20분으로 1시간 주차를 위해 3개의 쿼터가 필요했지만 이제부터는 주차 미터 요금이 쿼터당 15분으로 변경돼 1시간 주차를 위해서는 4개의 쿼터가 사용돼야 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의 이번 인상안에 따라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전 지역과 맨하튼 96가 북쪽 지역의 도로변 주차 요금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최근 시간당 2달러 50센트에서 3달러로 인상된 바 있는 맨하튼 96가 남쪽 지역의 경우에는 추가 요금 변동은 없습니다. 한편 뉴욕시 도로변 주차 요금과 함께 18일부터 하루 종일 주차가 가능한 장기 주차 미터 요금과 스태튼 아일랜드 세인트 조지 페리 터미널 주차장 요금도 현행 5달러에서 8달러로 크게 인상됩니다. You know, once again, it's the city trying to raise money on the backs of the middle class. Because the other people, they have parking garages or other places to park. And the middle class, you know, the normal people, we park on the streets. So to increase that kind of fee, it just hurts us more than anybody else. You know, the meters, usually they run out so fast. And sometimes, in some places, it's only 1 hour. So you're taking advantage of a lot of drivers, a lot of people who... Just because they have the luxury of having a car, they're being pushed into the having more to pay for it. 요즘에 다리 요금도 오르고 또 주차 요금도 오르니까는 서민들의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뉴욕시 교통국은 이번 인상 조치에 따른 주차 미터 교체 시간 소요를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 맨하튼 96가 북쪽의 일부 지역부터 시행에 들어간 후 순차적으로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이 가정폭력과 사기,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FGS 한인동포회관이 버겐 카운티 검찰청과 공동으로 18일 FGS 한인동포회관 강당에서 범죄 예방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버겐 카운티 검찰청의 김진성 수사관이 강사로 초빙돼 가정폭력과 사기, 신분도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해야 할 방법에 관해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버겐 카운티 검찰과 여기 FGS 커뮤니티 센터와 공조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 자기 권리를 갖다가 항상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게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성 수사관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기 유형들로 부도수표, 신분도용 등을 예로 들고 애뉴얼 크레딧 리포트 웹사이트를 자주 확인해 신분도용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신분도용 의심이 갈 때는 경찰서와 신용회사에 리포트를 프린트해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아동 장난감인 비비건의 경우 뉴저지 지역에서는 무기로 간주돼 적발시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아동들에게 비비건을 소지하지 말도록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한인회 보건위원회가 18일 노쇼 병원에서 무보험자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 보건위원회가 18일 플러싱에 위치한 노스쇼 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무보험자 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돼 많은 한인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위장 그리고 대장 문제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비형 간염 피검사를 갖다 해드립니다. 오늘. 애는 뭐 그냥 한 번 병나고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는데 B나 C형 간염은 이제 계속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검사하고 치료받아야죠. 이날 무료검진 행사에는 위장질환 관련 상담 및 검사가 진행됐으며 비형 간염 검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됐습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과 한의학 진료,
혈액검사 등 다양한 진료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 어려운 시대에 공짜로 이래 해주시니까 저희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없는 이변 효과 같은 것도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 저 엄마 따라서 이런 기회 있는 거 알고 왔는데요. 이런 기회 있어서 굉장히 좋고, 이런 기회 통해서 제 몸 상태 같은 거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날 간형검사는 글리드 사이언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뉴욕 한인의 보건위원회는 매달 다른 주제로 정해서 무보험 한인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더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폭염이 대지를 가열하는 가운데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갖출 형편이 되지 않는 서민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등 여름나기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특히 남부 텍사스와 멕시코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가난한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 지속되자 공공시설에는 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기상 당국은 이러한 더위와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심각한 전력난 속에 냉방장치가 달린 옷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최근 50만 벌의 이 회사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접촉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AFP가 전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 문제를 놓고 막판 접점 찾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가 경고한 디폴트, 채무 상환 불이행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정부 지출 감축과 세금 인상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자칫 국가적 재앙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부 지출 감축안에는 백악관이 주장하는 세금 인상이 포함되지 않는 대신 헌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벌어들이는 것 이상 지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균형 예산을 반영토록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백악관은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과 의회가 정부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자 일부에서는 차라리 정부 부채 한도를 철폐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18일 백악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부채 한도를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 때문에 분열이 조장되고 있다며 현행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버핏 회장의 이러한 발언에 앞서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도 똑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무디스는 정부의 부채 한도를 법률로 정하는 시스템을 폐지하면 채권 보유자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을 제기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린 9.11 테러 10주년인 올해 뉴욕 경찰이 가장 신경 쓰는 곳은 단연 지하철역입니다. 역 465개, 전체 길이 약 1,287km, 평균 하루 평균 승객 520만 명에 달하는 뉴욕 지하철은 반인륜적 대량 살상을 꿈꾸는 테러범들 눈에 최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9.11 이후 미국 밖에서 일어난 굵직한 테러 가운데 지하철을 표적으로 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2004년의 마드리드 테러와 2005년 런던 테러, 올 초 벨라루스 민스크 테러 등이 지하철 이용객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 저지되긴 했지만 테러 세력들이 뉴욕 지하철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9.11 10주년을 맞는 뉴욕 경찰국의 대테러 노력 중 상당 부분이 지하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값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8일 매매된 8월 인도분 금값은 지난 주말 종가보다 12달러 30센트 오르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1,602달러 40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국제 금값은 지난 4월 온스당 1,500달러를 기록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온스당 1,600달러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세계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핵심축인 미국과 유럽이 각각 국가 부채 문제와 재정 위기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주 각 타운이 자체적으로 건물 인스펙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프 벤 드루즈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주 내 3가구 이상 입주한 건물에 대한 인스펙션 권리와 책임을 주정부로 제한하고 타운 정부는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정부는 3가구 이상 입주한 모든 아파트 건물에 대해 매 5년마다 인스펙션을 실시하고 건물 소유주들이 커뮤니티 관리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각 타운 정부와 세입자 대표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세입자가 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계 석유 기업 BP의 알래스카 원유 시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또 발생해 인근 툰드라가 오염됐습니다. BP는 알래스카 소재 리스번 유전의 송유관이 파손돼 메탄올과 기름, 물의 혼합액이 인근 툰드라 지대로 유출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알래스카주 환경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기름과 메탄올 혼합액 약 7,950에서 15,900리터가 유출돼 인근 자갈층 461평방미터와 툰드라 식물 189평방미터에 피해가 났습니다. BP는 오염지역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유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리스번 유전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BP는 지난 2009년에도 리스번 유전 송유관 파손으로 기름 혼합액 17만 4천 리터가 새나오는 사고를 냈으며 2006년에는 노스로프에서도 송유관 기름 유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6월 중 주택 착공 실적이 62만 9천 채로 전월에 비해서 14.6%나 급증했다고 미 상무부가 19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주택 착공 실적은 올해 1월 이후 가장 양호한 수치이며 전문가들이 추정했던 57만 5천 채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부문별로는 단독주택 착공 실적이 45만 3천 채로 9.4% 늘었고 다가구 주택은 17만 6천 채로 무려 30.4%가 급증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신축이 급증한 것은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택의 소유보다는 전세 쪽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예산부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수상화반, 사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카팩 이철우 회장은 2011년 7월 18일 오후 3시 대한민국 경찰청 조현우 청장의 초청으로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조현우 청장은 그간 꾸준히 추진해온 인사비리 및 각종 비리 부정 추방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인사 및 기타 각종 비리 연루 사건들이 많이 줄어들어 국민들로부터 크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뉴욕지구 충청도민회가 고국 고향의 불우학생 지원을 위한 골프대회를 엽니다. 오는 27일 롱아일랜드 미들아일랜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골프대회는 고국의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장학금 기금 마련 골프대회입니다. 골프대회 수익금은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소년소녀 가장 15명에게 각각 $1,000씩 수여합니다. 민권센터가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크레딧 관리 요령을 주제로 캐피탈 원 뱅크 관계자를 초청해 커뮤니티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7월 20일 플러싱에 위치한 민권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샵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현의 장학회 재단에서는 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해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장학생 수혜 대상자는 총 5명이며 추천서 제출기한은 8월 20일까지입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하얏트 리젠시 호텔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에서 열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700여 명의 한국어 관계자들과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마지막 날 행사에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100% 미국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도노번 양이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겁쟁이가 세상을 지배한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비겁자란 여러 상황 속에서 숨거나 도망쳐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며 용기를 증명하려 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가능한 오래 살아남으려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모든 겁쟁이는 다른 종족을 해치거나 죽이는 것에 쾌감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오래 살아남은 것에 대해 행복을 느낄 뿐입니다. 반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미국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이 팰리세이즈 팍 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지역 상인들도 많이 참석했고 미국 정치인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신임 박차수 회장은 이 지역에서 올해 그 비즈니스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공회의소를 잘 이끌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상인들의 협조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한인 상가마다 상인 번영회가 있습니다만은 팰리세이즈 파악에는 오래전 토착 미국 상인들이 결성했던 상공회의소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를 한인 상인들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1991년에 한인 상인 번영회가 한번 그 창립되었으나 후에 상공회의소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팰리세이즈 파악 상가는 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나 95번 도로 또 80번 도로 등 간선도로로부터 진입하는 그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브로드 에비뉴를 타고 일자로 뻗어있는 그 상가를 걸어가면서 한 곳에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가입니다. 주민들도 또 그동안 많이 늘어서 전체 주민 2만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천여 명이 한인들입니다. 그런 연유로 이 팰리세이즈 팍은 동부 쪽에서는 가장 큰 밀집 지역으로 꼽히고 있고 이 학군에서 제일 먼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정식 채택한 그런 역사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 팰리세이즈 팍의 한인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또 미국 행정기관들도 예의 주시하는 타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팰팍 한인상가는 번창해야 되고 또 타 지역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요즘 이 지역 상가의 경기가 워낙 그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나쁘거니와 렌트도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이유 때문에 많은 업소들이 떠나거나 문을 닫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상공회의소가 경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정말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연례 거리 축제 같은 세일 프로그램을 좀 장기간 운영한다든지 공동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고육지책이라도 만들어서 활성화 전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에는 거리 축제도 시기를 좀 놓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청 측과 잘 교섭을 해서 상인들의 민원 사항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1999년 11월 펠팍 시청 앞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한인 시위를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그 후 펠팍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로 인해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잃은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7월 19일 날씨입니다. 낮 최고기온 87도까지 올라가지만 구름이 많이 껴 햇빛 약하겠습니다. 곳곳에 비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최저기온 70도입니다. 7월 20일 날씨입니다. 또다시 9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7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건강365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위해서는 몸의 근육을 다스려 얼굴 근육을 조정하는 전체적인 시술입니다. 따라서 한방성형은 인체의 근육을 알고 시술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침으로 성형이 되느냐고 전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방성형은 시간을 갖고 교정할 부위와 그리고 시술할 부위를 찾아가면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이 끝난 후에는 자연스러운 그런 내 모습, 그 젊어진 내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원 한방은 한국 한방 미용 성형협회 정회원으로 한방 성형 침수를 인정받은 한의원입니다. 상담은 언제든지 오시면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